네, 5월 가정의 달에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편은 물론 숙박업소와 렌터카까지 높은 예약률을 보이면서 관광업계의 특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도내 사진 명소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개별 관광객부터 단체 관광객들까지 제주의 봄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최근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하루 평균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근로자의 날 연휴 기간에는 예상보다 많은 17만 명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등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제주를 찾는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 17만 4천 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와 비교해 9% 증가한 수치로 내국인이 16만 8천 명, 외국인이 6천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국내선 항공 평균 탑승률은 지난해보다 10%가량 오른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편은 작년 대비 이제 5% 감소하였으나 이제 국제선, 이제 국내선 선박들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 이제 2022년도 어린이날 대비 이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이제 좀 이제 증가할 것으로. 관광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한 특급 호텔은 어린이날 연휴인 이번 주말 90%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이 몰리면서 전세 번수는 구하기가 쉽지 않고 렌터카와 골프장은 예약률이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예약 자체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중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형 같은 경우에도 골프라든지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인해 가지고 5월에는 아무래도 전세 버스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처님 모신 날 연휴에도 어린이날에 맞먹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못지않은 5월 특수가 예상되면서 제주 관광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KSTV 뉴스 김지우입니다.